너네 핵심 코너라고 할수 있죠. 네,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여분간 동안 제가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법을 가지고 왔어요. 역시 기법에 대한 개인투자분들의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법은 뭐 엄청 특별한 이런 기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 기법을 조금 더 더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익히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고 수익까지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합시다. 어떤 주제인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합시다. 기법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기법은 아니고요. 개인투자분들께서 모두 따라하실 수 있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박자 매매법입니다. 네, 매매법이니까 기법인데 오박자가 뭘까? 여기서 5는 숫자 5예요. 숫자 5. 네, 숫자 5인데 제가 숫자 5가 아니라 한글로 썼어요. 네, 제 이름이 오현진이니까 그냥 제 성을 따서 그냥 5라고 한글로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5는 숫자 5입니다. 그럼 다섯 가지의 박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다섯 가지의 조건이 맞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도 유추하실 수가 있을 텐데 다섯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나 세 가지만 맞아도 매수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은 네 가지, 다섯 가지 많이 맞으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조건들에 맞을 때 매수했을 때 성공률이 높은지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박자 매매법은 다섯 가지 매매 신호가 모두 충족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매법. 이게 바로 오박자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의 매매 신호가 뭔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따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식 매수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러 가지 매수 신호가 겹치면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를 통해서 몇번 말씀드리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항선 돌파에 대한 매수 신호,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저항선도 돌파하는데 실적도 좋아져. 그럼 어때요? 더 좋죠?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모멘텀도 있어. 더 좋죠? 자, 저항선을 돌파했는데 실적도 좋아지고 모멘텀도 있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어. 더 좋죠?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어차피 100% 매매라는 건 없어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승 가능성이 60%인 종목과 70%인 종목 중에 뭘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70%인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죠. 근데 상승 가능성은 뭘로 높아지나요?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상승 가능성이 많은 종목을 사자라는 게 오박자 매매법입니다. 네, 별건 아니에요. 주식 매매는 결국 높은 승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네, 승률은 매수 포인트가 많을수록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매수 포인트를 알려드릴 건데 어떤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성공을 할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박자 매매 조건을 한번 볼게요. 오박자니까 다섯 가지겠죠.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가 뭔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배열입니다. 정배열. 이동평균선이 장기평선 위에 중기평선, 위에 단기평선.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 추세를 보일 때 정배열을 만들죠. 그다음에 상승 거래량 돌파입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실려야 좋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주요 매물대 돌파입니다. 제 매물 돌파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어딘가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딪히는 지점을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수급입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매수하면 좋아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사면 더 좋죠. 다섯 번째, 실적 개선 또는 실적 개선 기대감입니다. 주가의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역시 실적이죠. 실적이 좋은 종목이 더 많이 갑니다. 당연하죠. 네, 그 부분까지 모아서 오박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배열이면서 상승 거래량 돌파하면서 주요 매물대 돌파하면 어때요? 좋죠. 근데 여기서 수급까지 좋으면 더 좋죠. 실적까지 좋으면 더더 좋죠. 네, 이 내용입니다. 정배열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이동평균선 강의에서 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단기 이평선부터 중장기 이평선 순으로 차례로 나열되어 있는 상태죠. 60일선이 맨 밑에 있고 20일선이 그 위에, 5일선이 그 위에 있으면 주가는 어디 있을까요? 주가는 이 5일선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서 이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밑에 설명을 간단히 써놨는데 주식을 오래 보유한 사람들의 수익이 크고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금 매수에도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정배열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역배열보다 정배열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뭐 이런 차트죠. 네, 보기에도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네, 여기 있으면 뭐 여기 샀든 다 수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평선을 보면은 장기 이평선이 밑에 있고 그 다음에 21이평선 위에 5일선 위에 주가 이게 정배열입니다. 이왕이면 정배열 차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을 사시면 성공 가능성이 높죠.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그 주가 급락이 한번 나왔죠. 급락이 나온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정배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역배열이 발생했지만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중기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정배열을 만든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입니다. 상승 거래량 증가.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붙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두 가지 다 이제 양봉인데 이건 장대 양봉, 이건 장대 양봉이 아니죠. 근데 거래량은 둘 다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럼 이게 더 좋은 일봉이라고 볼 수 있죠. 큰 이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수반됐을 때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요거는 주의가 필요하죠. 네, 장대 음봉인데 거래량까지 실려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가 적으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쫄 필요 없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네,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으면 이거는 매도가 극단적으로 나온 게 아니다. 매수가 적었을 뿐이지 매도가 많았던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많이 동반되는 게 좋다. 이겁니다. 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보면 JCN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을 때마다 거래가 이렇게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거나 뭐 별 내용 없을 때는 거래가 없어요. 그러다가 급등할 때 거래가 한번 확 터지고 주가가 밀릴 때는 거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급등할 때 거래가 터지고 이런 형태가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네. 급등할 때 뭐 거래량이 없고 막 하락할 땐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이런 차트는 별로 안 좋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는 차트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차트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뭐 세력 수급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이런 차트를 보시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또 볼게요. 비슷하죠? 네,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떨어질 때는 거래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죠? 이런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시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 차트를 보시는 게 좋다. 이거 하나 더 보면요. 이도 봤을 때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량 많이 수반이 되죠.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는 이거 장대 음봉인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는 나중에 자금 매수만 들어와도 재반등 이렇게 샥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역시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떨어질 땐 거래가 없고요.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네, 이렇게 꾸준히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그 두 개 말씀드렸어요. 그죠? 정배열, 그 다음에 상승 거래량 동반. 세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주요 매물대 돌파입니다. 매물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제 강의는 예전에 제가 런앤런에서 많은 강의를 했잖아요. 런앤런에서 예전에 그 많은 강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묶어놓은 게 바로 5박자 매매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좋다, 정배열이 좋다, 매물대 돌파되는 게 좋다, 상승 거래량이 실리는 게 좋다, 실적 좋은 게 좋다. 이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걸 복합적으로 섞어놓은 게 5박자 매매법입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강의 보셨던 분들은 복습 개념으로 보셔도 돼요. 자, 주요 매물대 돌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색깔 네모를 칠해놓은 게 매물대입니다. 왜? 이 가격만 가면은 부딪히고 돌파를 못하니까. 여기서도 못 들었고 여기서도 못 들었고요. 여기서도 못 들었고 여기서도 못 들었죠. 와, 굉장히 강력한 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주가가 여기서 상승할 때 여기서는 부딪히겠네?
그죠?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뚫어내고 여기에 있으면 사도 되죠.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했으니까. 그러니까 매물대를 앞두고 있는 지점에선 사지 말고 매물을 돌파한 지점에서 사는 게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이겁니다. 네,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똑같아요. 자, 여기 그 네모칸이 매물이죠. 왜? 여기서도 이 구간을 돌파 못했고 이 구간만 가면 떨어져요. 구간만 가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매수하는 건 좋은 전략이에요, 나쁜 전략이에요? 좋은 전략이 아니죠. 왜? 매물대를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 먹자고 매수해요? 그건 아니지. 그럴 거면 아예 여기를 돌파해서 이 위치에 있거나 아예 여기서 주가가 훅 떨어져 버리거나 이때 매수라거나 네, 요런 전략을 짜셔야 돼요. 애매한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왕이면 매물대를 돌파한 위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좋은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이 구간이 매물대였어요. 돌파 못하고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못했는데 이 위치부터는 어때요? 흐름이 바뀝니다. 매물대를 돌파했죠. 돌파하니까 5일선 타면서 급등이 나와요. 이 매물대라는 것은 그 임박한 구간에서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 매물대를 돌려내는 순간 바뀌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부터 주가가 나는 로켓처럼 뚫고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신호, 힌트를 주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매물대를 뚫어내는 지점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요지는 매물대가 임박한 구간에서 사지 말고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때 혹은 올라가 있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네, 이게 요지입니다. 똑같죠? 네, 이 네모칸 부분이 매물입니다. 계속 부딪혔는데 이 구간에 한번 뚫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동맥경화가 풀린 것처럼 네, 쭉 로켓처럼 치고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요건입니다. 네 번째. 오박자 매매법이니까요. 네 번째 요건인데요. 네 번째 요건은 수급입니다. 기관 또는 외국인 수급 유입인데요. 제가 그래서 수급 그 선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수급선을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여기 보는 빨간 선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파란 선은 기관 수급입니다. 지금 이 종목을 보시면은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그 주도 수급.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은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어.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외국인이 사니까 좋다고 볼수 있나? 근데 기관은 팔고 있는데? 헷갈리시죠?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사면 일단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관은 사고 외국인이 팔면 혹은 외국인은 사고 기관이 팔면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가와 기관 혹은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그럼 그 수급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승하는 것과 같은 수급은 기관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관이 파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 종목은 외국인이 움직입니다. 그럼 이 위치부터 기관이 아무리 많이 팔아도 외국인이 지금처럼 사주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종목마다 주도 수급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떤 주도 수급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다시 한번. 자, 이 종목은 기관은 계속 사고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종목이야? 나쁜 종목이야? 수급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죠?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주가와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이 뭐냐를 보는 게 중요하다.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한 종목입니다. 앞으로 기관이 사든 말든 팔든 말든 신경 쓸거 없이 외국인이 계속 사주면 더갈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을 꼭 이번 기회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LG 이노텍인데, 요거는 이제 주인이 역시 외국인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구간을 보면 기관은 뭐 흐지부지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계속 사줍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더 많이 쭉쭉 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 파는 거 상관없어요. 외국인이 사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기관보다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에요. 네. 이 종목은 외국인이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은 이제 기관 수급 종목을 한번 볼게요. 기아차인데, 주가가 여기부터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보면 외국인은 크게 이제 사거나 파는 흐름은 아니에요. 횡보예요. 근데 기관은 확실히 사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기관이 매수할 때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 수급이 중요한 종목. 외국인이 사든 말든 팔든 말든 신경 쓸 거 없고요. 기관이 계속 사주면 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관이 계속 사주는 와중에 외국인이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면서 양매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런 구분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를 딱 봤을 때 이건 아 기관이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은 매도하지만 상관없이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 종목의 주인은 누구다? 기관이다. 앞으로도 기관이 매수하면 이 종목은 올라갈 거고 기관이 매도하면 떨어질 거고 네. 그 부분의 차이점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런 건 더 좋아요. 왜?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상승했고 기관 외국인도 같이 삽니다. 얼마나 좋아요. 양매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급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관 외국인 같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양매수 가장 좋아요. 네,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 그럼 누가 판다는 거예요? 개인만 판다는 거죠. 네,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 종목이면 가장 좋습니다. 5박자 매매법의 네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건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요건인데요. 실적 개선 혹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실적도 추세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냐 아니냐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갑자기 얼마가 나왔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실적이 계속해서 나아지는 추세에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주가에도 추세가 중요하죠. 실적도 추세가 중요합니다. 전년비 혹은 전년동기 비로 비교를 하고요. 절대수치보다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거나 개선세가 나타나는 추세에 있어야 좋습니다. 주가는 왜? 미래가치를 반영을 하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추세에 있으면 주가도 그걸 선반영해서 추세가 더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적자에서 흑자전환 되거나 흑자전환 기대감이 높을 때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따로 멈춰두시고 뭐 메모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볼게요. LG화학이라는 종목인데요. 포털에 나오는 실적표입니다. 보면 이제 매출은 꾸준히 좋아져요. 영업이익이 19년 12월에 위축됐었는데 그 다음에 확 개선이 되니까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기조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실적 기대감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이버입니다. 연간 실적 추이를 보면 매출은 꾸준하게 빠르게 개선이 많이 됐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좀 꺾였었는데 영업이익 회복이 2020년 12월을 기점으로 네, 명확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기 분기 실적을 봐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좋아지니까 이런 기업이 실적 측면에서는 어때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적도 추세로 본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이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보면은 매년 매출 견조한 성장 좋습니다.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요. 뭐 적자였다 흑자였다 적자였다 흑자였다 이거 조금 헷갈리네. 그런데 연간을 보면 2019년 말에 바닥을 찍고 회복을 좀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마트도 실적이 매출은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꺾였다가 최근에 뭐 스타벅스 인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좀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점수를 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5박자의 다섯 가지죠. 자, 정배열, 그다음에 상승 거래량 돌파, 주요 매물대 돌파, 기관 또는 외국인 수급 유입, 양매수면 더 좋고요. 실적 개선 또는 실적 개선 기대, 다섯 가지를 살펴봤어요. 근데 5박자 매매법은 이 다섯 가지가 다 맞으면 제일 좋지만 실전에서 다섯 가지를 다 맞추긴 힘들어요. 최소한 두 가지나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맞는 종목을 매수하자라는 게 바로 5박자 매매법입니다. 밑에 파란 글씨로 설명해놨죠. 최대한 많은 조건을 만족할수록 긍정적입니다. 근데 두 개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세 개가, 세 개보단 네 개, 네 개보단 다섯 개가 좋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기업이 있으면 네, 그냥 매수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다 만족시키는 기업이 별로 없으니까 다 만족시키면 그냥 매수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TSE라는 종목인데요. 다섯 가지를 대체적으로 만족시킨 기업이에요. 그래서 차트의 움직임이 어땠는지까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정배열입니다. 누가 봐도 정배열이죠. 역배열이었다가 5일 이평선이 제일 위로 올라오고 밑에 20일, 밑에 60일 정배열로 전환이 됐으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맞춰집니다. 자, 두 번째 상승 거래량 증가. 일봉 차트를 보면 상승할 때 거래가 증가하고 상승할 때 증가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가 없고 상승할 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럼 정배열과 상승 거래량 증가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죠. 세 번째 볼게요. 주요 매물대 돌파. 네, 주요 매물대가 여기였습니다. 항상 부딪히던 가격. 부딪히던 가격. 하지만 네, 강력하게 뚫어냈죠. 그러면 주요 매물대 돌파까지도 성공을 시킨 모습입니다. 네 번째, 실적 개선 또는 실적 개선 기대감. 매출을 보면 조금씩 나아지고요. 영업이익은 2018년도에 위축됐지만 2019년도에 회복을 했고 지금 분기별로 보면 좋아지는 게 더 뚜렷해요. 65억, 97억, 123억, 173억. 네.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5박자 매매법 중에서 네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볼 수 있죠. 네. 아, 다섯 가지죠. 네, 실전, 그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그래서 실전 사례를 이제 보시면요. 수급적인 측면도 이제 좋았다. 정배열이었다. 실적도 좋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승 거래량 돌파. 그 다음에 매물대 돌파. 다섯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5박자가 완성된 지점이 이 지점이었고요. 5박자 완성 지점부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인 모습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박자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매수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5박자 매매법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제 강의는 보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네. 정배열, 매물대 돌파, 상승거래량 돌파, 수급, 실적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시면 충분히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시고 반복하셔서 내 걸로 만들고 실전 투자까지 해보시고 그걸 반복했을 때 그게 진짜 내 매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명심하시고 보기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 강의를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시간 관계상 제가 풀버전 강의를 하지는 못해요.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강의의 풀버전 강의를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런앤런의 지난 많은 강의들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저의 지난 강의 1강부터 차례대로 쫙 보기 좋게 정리해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